안녕하십니까. 자성을 찾는 스바 천일도 천일법문 제39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의장조사 법성계 우량원급 직일념에서 인물잡난 격별성까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156페이지 또 해설지 불교학 결론 6권 5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초발심시 변정각에서 생사일반 상공화에 대해 살펴보는데,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일반 상공화라 처음으로 발심한 때가 바로 부처 자리와 다름이 없고, 또 생가사와 열반 경계가 구분 없는 한 몸이니 하는지, 초발심시 변정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발심한 때가 바로 부처 자리와 다름이 없고 라고 했는데, 초발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심을 처음으로 일으킬 때의 어떤 공한 마음, 또 천태종에서는 이것을 십주 바로 초위인 공관으로 해서 번뇌, 티끌, 또 십이분별이 하나도 없는 발심주에 이르는 것이다 표현을 했고요. 또 화엄종에서는 십신의 최후위다라고 해서 어떻게 소원을 세우고 또 발원하는가를 아는 그런 단계인 원심을 나타내죠. 뭐 우리가 기도다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기도를 뜻하는 것은 본래 서원이죠. 서원. 나의 원을 세우는 걸 기도라고 그러지요. 그럼 그 원을 실천하는 것을 발원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화엄종에서는 초발심을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정각이다라고 했는데, 바르고 평등한 정등각, 또한 등정각, 또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바른 깨달음인 정진각, 또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무상정등각, 또한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10겁 전에 48가지 원의 정각을 이루고 성불한 순간의 마음, 이걸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서가세존이 사선의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등 3통의 또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의 정각으로 해서 성불한 순간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게 정각이죠. 그래서 초발심이다 하는 것은요, 본래 아무것도 없던 공한 마음이었고요. 또 변정각 역시 깨달음을 얻고 보니 역시 공한 마음이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정각은 결국 처음에 공한 마음이나 또 깨달음을 얻은 후에 공한 마음이 결국 같기 때문에 처음으로 발심한 마음이 바로 깨달은 그 마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생사열반 상공화라, 생과 사와 열반 경계가 구분 없는 한 몸이니 했는데,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니르바나라 표현을 하지요. 불어서 끈다, 또 번뇌를 멸하기에 멸이라 그러고, 또 번뇌를 멸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정멸이라고, 또 멸하여 번뇌를 건너게 된다라고 해서 멸도다, 또한 고요 정멸하기에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타오르는 번뇌의 불을 멸진해서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소승불교에서는요, 아직 번뇌의 잔재가 남아있는 유여열반, 또한 모든 것이 멸하여 텅텅 비어있는 무여열반으로 구분을 하고요. 대승불교에서는요, 소승불교에서 구분했던 것처럼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또한 상라가정의 사덕을 갖추지 않은 유여열반을 표현을 하고, 또한 상라가정의 사덕을 갖춘 무여열반으로 구분을 하는데, 유여열반이다 하는 것은 뭐 아직 찌꺼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무여열반이다 하는 것은 찌꺼기가 아직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결국 생사열반 상공화는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생, 또한 한 생각이 멸하는 사, 그리고 열반과 고통의 모든 것은 결국 한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은요, 마음이 근본이 되는 그런 이치를 깨닫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39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